못간 지역도 전 있어. 게임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끈끈한가요? 길드워는 유부남, 유부녀가 가족만 있는 프로필에 덕하니 다른 여자를 불러다 놓은 게 들어와서 보는 사람도 기가, 그렇게 끈끈하진 않고요. 그걸 주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보는 사람도 이상한 거야, 사실. 건전하게 게임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이게 길드워니 또 때마침 또 여자잖아. 그치? 그거 지랄해야 돼요. 야이씨 빨새끼야. 이렇게 내가 대신 욕해주고 싶다. 아, 네가 얼마나 아끼는 길드워니 그년이랑 살아라 씨발놈아. 이렇게 하죠. 맞죠? 근데 내가 기분 대신 나쁠 것 욕해줄게요. 같아. 뭐 전화번호 줘봐봐. 내가 욕해줄게 씨발놈 진짜. 내가 만약에 내 넷플릭스 아이디를 나도 모르게 아기새가 다른 여자한테 가져줬는데 그때 나는 끝이에요. 안 그래요? 기분 나쁠 것 같아, 기분 나도. 나쁘지 당연히. 내 성적 취향을 알아가는 거잖아 그 쌍년이. 내가 뭘 보는지 알잖아요. 어이 씨팔이 졸라 유치하다. 내 판타지 맞춰 보네. 애니메이션 보고. 내 입으로 내가 말하는 건 괜찮지만 내 치부를 들킨 것이야. 지금 추자님이 최근에 시청한 그거 보면은 전부 다 애니메이션인데, 아, 인연이 지능이 좀 낮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맞잖아요. 같은 남자면 가능. 남자도 안 어, 돼요. 진짜? 누구한테 가르쳐주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남자랑 바람 날 일이 없으라는 법이 어디서 세상에 이렇게 험한데. 안 그래요? 갑자기 성적 취향이 기가 변하네. 막힌 노릇이고 코도 막히고 구멍이랑 구멍은 다 막힐 노릇이지 언니야. 미지구멍 안 막히게 천만 다행이다 언니야. 안 그래? 처음 그거 들었을 때는 언니야 구멍이 구멍에서 김이 다 나와야지 언니. 그걸 참고 여기다 채팅까지 치는 거 보면 참 언니 진짜 대단하다 언니야. 그 사람한테 와이프가 난리쳐서 나가라고 했대요. 당연히 난리쳐야죠. 처제 준다는 거. 유부원도 그렇다. 진짜 칠게 없어서 넷플릭스 아이디를 공짜로 그러니까 주는 뉴트리아 같은 년들 진짜 이 같이 게임하다 보면 뉴트리아 같은 년들이 있어. 웅큼상큼한 년들 진짜 이개 같은 년들 그런 년들을 진짜 뉴트리아를 한 방에 잡아먹고 농약을 갖다가 입에다 넣어줘야 돼 시장년들. 옆에 시청을 인터넷 검색 기록 공유하는 느낌이에요. 저도 왓챠 들어가서 언니 거뭐 보나 보면 언니 뭐 보나 그러면서 안 한번 봐요 요즘에. 언니 본게 있잖아 이렇게 빨간 줄 가서 한번 어머 이거 재밌나 하고 이렇게 보고 사실 그거는 이제 우리 사이니까 공유를 해주는 거지. 만약에 남이 내 거를 본다고 생각하면 너무 그래요. 그래 조금 기분은 나쁜 아, 많이 기분 나쁠 것 같아 이거 왜 줬어? 아 그러니까 그게 기분 나쁜 문제예요 그거. 그냥 넘어갈 문제 아니에요. 그거 빼버릴 수 있지 그러니까 않아요? 내가 봤을 때 저거 아이디가 남자의 아이디인 것 같아요. 남편의 아이디인데 그걸 약간 내가 생각했을 때 앞뒤가 너무 안 맞아 저거 지금. 아니 당연히 기분이 나쁜데. 아니 왜 그러면은 저기 방까지 주고 집에 들어와 자라지 맞잖아요. 강남은 방도 주겠다. 아, 방나오면 방도 주지 왜? 아, 왜 여보 우리 길고니 오늘 밥 먹으러 온다니까 밥좀 차려줘. 씨발은 소리하고 있어 씨새끼들 진짜. 만약에 내가 지금 만약에 이러고 있는데 내 넷플릭스 아이디를 우리 가족도 식구도 아닌데 다른 여자한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여자한테 알려줘가 그 여자가 띵 들어와. 이 누군데라면은 어떤 여자다로 소 뚜껑으로 씨발 새끼 대가로 확 때려버려야죠 씹새끼가 진짜. 안 그래요? 어머 자기야 내가 김치 볶음밥 해줄게 라고 확 김치 볶음밥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넷플릭스 아이디 누구 거야? 라면 그거 같이 일하는 그 야이 씨발 새끼야 김치 볶음밥 대가로 확 때려버려야죠. 그걸 그냥 냅두면 안 되지 언니야. 진짜 좋은 방법은 칼로 있잖아 텔레비전에 팍 던져 꼽아버려요. 야이 개새끼야 이러면서 이 도랑이를 건들면 안 되겠다 그런 인식을 박아줘야죠. 이 새끼랑 살면 스트레스 때문에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내가 헤어져 이렇게 말은 못해. 근데 본인이 판단하는 건데 그 고민은 내가 봤을 때 잘못된 건 맞아요. 잘못된 걸 알잖아 그죠? 아니까 여기 물어본 거잖아 그치? 근데 혹시라는 마음에 내가 이상한가? 근데 맞아 기분 나쁜 문제 맞아요 그거. 추자 누나 너무 성내지 마요. 밥이 안 오잖아요 밥도 안 오고. 스트레스. 내 블랙스 아이디를 다른 년한테 왜 가르쳐줘 이 18년 진짜. 스팀 다리미로 18년 가서 뷰지를 지져버릴까 보다 18년이. 공사 칠게 없어 그런 거 공사 치고 지랄이야. 그 남자가 준다해도 괜찮아요 해야지 18년이. 그거 뻔히 무슨 대화가 오가는지 알잖아요.
뭐 넷플릭스 요즘에 뭐 운영 안 보니? 어나 넷플릭스 나 보고 싶은데 어 결제할 그게 야이 씨팔년아 그냥 아이디 가입하면 되지 족같으냐나 이 개같으냐나 이 씨팔년아 자기 와이프가 기분이 나쁘대잖아 안 하면 되잖아 이 뉴트리아냐나 안 하면 되겠네 이 개같으냐나 언니 이거 실제로 겪은 거 아니야? 하는 게 이거 아기 소빠가 줬는데 아이디 아, 나 지금 감정이입을 너무 많이 했어. 실제로 겪은 거 아니야? 야, 이 씨발년아, 실태잖아, 이 씨발년아. 야, 이 족같은년아, 와이프가 실태잖아, 유튜브년아. 스팀 다리모로 씨발년아, 뷰질을 지져버릴까 보다, 이 씨발년이 진짜. 실태잖아. 아, 실태하는데 왜 지랄이야, 이 씨발년아. 아. 이거 약간 자기 그거 아니야? 거꾸로 아니야?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내가 몰입해 주는 거죠. 깻잎 논쟁처럼 그렇게 되겠다. 넷플 아이디 줄수 있다? 없다? 돼요. 난안 돼요. 깻잎 논쟁만. 근데 그거 해도 상관없어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까? 해도 상관없는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한 물어나 봅시다. 돈 받고는 된다는 뭐야? 주면 이혼. 그런 것은 뷰지 오도화상 없을 수도 있는. 봐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잖아. 그리고 본인도 싫대잖아 이 둘이야 년아. 본인도 싫대잖아 이개 같은 년아.